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쇼핑 랭킹 쇼츠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고객 만족도 확실한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제품 혹은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제품에 대한 정보는 PC 모바일에 따라 본문 설명 더보기란을 통해 쿠폰 정보와 구매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새롭게 네이버 카페도 오픈하였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토탈 PD120W를 지원하는 보조 배터리가 출시되었습니다. 총 4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으며 단일 최대 PD100W를 지원합니다. PD100W, 100W, 22.5W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모델로서 27mAh 용량을 갖추고 있어 부족함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기존 보조 배터리와는 다른 형태를 갖추고 있고 멀티 충전 스테이션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전면에는 4개의 USB 충전 포트와 함께 LED 디스플레이가 채용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제품들이 이처럼 토탈 충전 속도를 표기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거의 대부분의 디바이스에서 고속 충전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동시에 PD100W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ABS 소재와 알루미늄 알로이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두 번째 상품은 원두 자동 그라인더로 인지도가 높은 페트러스 제품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선된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기존에는 디스플레이 한자가 표기되어 있었으나 영문으로 변경되었고 4개의 버튼 구조에서 조그 다이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소개하는 모델은 세 번째 옵션인 P37OS 모델입니다. 장점으로는 포터 필터 거치가 가능해 그라인딩 품질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마블리스 그라인더와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품질이 좋습니다. 실제 구매자들의 평가를 보면 조용하며 그라인딩이 잘 되는 편으로 뭉침도 적은 편이며 제품의 마감 상태와 분쇄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가성비 그라인더로 많이 구매하는 제품으로 이 제품에 정착해도 될 만큼 품질과 가격 성능 모두 괜찮은 페트러스 그라인더입니다. 세 번째 상품은 조이룸이 선보인 보풀 제거기입니다. 참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상단에는 LED 디스플레이가 채용되어 배터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00mAh 배터리를 채용해 무선으로 보풀을 가볍게 제거할 수 있고 휴대성을 강조한 크기로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벌집 구조의 그릴과 6개의 스테인리스 블레이드 커터를 제공합니다. 보풀 제거에 유용한 블레이드와 그릴을 통해 빠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존 3개에서 6개의 블레이드 커터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20W 출력으로 원활한 보풀 제거를 도와줍니다. 하단에는 보풀 제거함이 탑재되어 있어 간단하게 분리하여 버리기가 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상품인 구형 샤오미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은근히 보풀이 자주 일어나는 옷에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네 번째 상품은 휴대용 모니터들로 대부분 스펙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가격을 보거나 크기 필요한 스펙을 보고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파 16.1인치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144Hz 주사율 IPS 디스플레이 1대의 명암빛 300칸델라 밝기를 지원합니다. 169화면 비율로 1920x1080p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100% sRGB를 지원하며 듀얼 스피커와 올메탈 소재 바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면 분리형 거치대를 제공해 자체적으로 거치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노트북 듀얼 모니터 게이밍 콘솔 전용만 아니라 덱스 모드로도 사용해보세요.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터치가 필요치 않다면 가격 대비 스펙이 준수하기에 활용성이 괜찮은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다섯 번째 상품은 네트워크 전문 브랜드인 오리코 제품입니다. 초소형 게이밍 SSD 미니 저장 장치입니다. 512GB, 1TB, 2TB 용량으로 판매 중이고 USB 메모리 타입과 흡사한 크기의 SSD 저장 장치입니다. 독특한 점은 RGB 조명이 나오며 오라 동기화를 지원합니다. 최대 10기가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를 이용할 수 있고 플라스틱 쉘과 아이언 합금 프레임으로 튼튼한 데이터 보관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SSD보다 작은 사이즈를 제공해 휴대성이 뛰어나고 데이터를 넣어 보관하는 용도로 괜찮은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오라 RGB 동기화로 게이밍용으로 알려졌지만 일반적인 데이터 백업용 혹은 휴대용 SSD 외장하드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오리코 제품은 나름 알리에서 뼈가 굵고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라서 믿고 구입할 만큼 품질까지 좋은 브랜드 제품입니다. 여섯 번째 상품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긴 하지만 침대 협탁이나 테이블에 놓고 사용하기 좋은 다용도 디지털 시계입니다. 가성비 좋은 편으로 누적 판매량이 많고 후기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외관도 깔끔하고 충전 기능 및 시간, 알람 온도를 제공하고 움직임 감지로 화면 켜짐 기능도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FM 라디오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큰 화면을 통해 제공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하기 좋습니다.
상단 버튼과 다이얼 형태의 버튼으로 조작성도 뛰어납니다. 시계, 날짜, 온도 등 여러 가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기 좋습니다. 알람 사운드와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 디지털 시계를 따로 이용하는 입장에서 하나 두고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일곱 번째 상품은 베이스 어스에서 출시한 사운드바 스피커입니다. 옵션에 따라 유선 모델과 블루투스 모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듀얼 유닛 드라이버 체형과 두 개의 저주 드라이버를 탑재했습니다. 베이스 어스 사운드 포지셔닝 EQ를 제공하며 게임에 최적화되고 다양한 이퀄라이저 설정도 가능합니다. 동적 RGB 조명을 제공하며 볼륨 로브로 쉬운 볼륨 조절이 가능합니다. 일반 모델과 블루투스 모델의 스펙은 다소 상이합니다. 주파수는 일반 버전이 좀 더 넓은 프리퀀시를 지원하고 소재의 차이와 이펙트 차이도 다소 있습니다. 본문 스펙을 비교하여 환경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누적 판매량이 굉장히 많을 만큼 판매량과 후기가 좋습니다. 저역대 음질이 좋은 편이며 배터리가 없는 모델은 출력이 다소 약하다는 평가입니다. 휴대용으로도 괜찮으며 가볍게 사용하기 좋다는 평가입니다. 여덟 번째 상품은 디자인이 개선된 미니 PC인 파이어베티 8 플러스입니다. 노트북 쿨링 시스템을 탑재해 방열 부분을 좀 더 신경 썼습니다. MBCPU를 사용하지만 발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더 쾌적한 제품이 장시간 사용할 때 좀 더 유리합니다. 하단에는 RGB 백라이트 디자인을 채용해 외관이 한층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3개의 HDMI, 3개의 USB 3.1 포트, 기가 이더넷 포트 2개를 탑재했습니다. 듀얼 랜슬롯을 제공해 가니나스 등의 활용성이 좋습니다. 옵션에 따라 16기가 메모리 512기가 SSD, 16기가 메모리 1테라 SSD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이 오지원 및 블루투스 4.1을 지원합니다. HDMI 3개를 지원하여 트리플 모니터 구성도 가능합니다. 미니 PC 제품들의 스펙이 비슷비슷하다 보니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내가 원하는 기능 지원 유무를 확인하여 꼭 필요한 상품으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산 일부 미니 PC에는 악성 코드 이슈가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아니더라도 구매 후 SSD 포맷과 재설치를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 상품은 개인적으로 캠핑용 휴대용 선풍기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인 에코스 모기테치 무선 서큘레이터입니다. 3단 바람과 8,0mAh 보조 배터리를 탑재하였고 모기테치 기능과 삼각대를 기본 제공하여 높이 조절이 자유로운 제품입니다. 후면에는 모기테치 램프가 탑재되어 있어 분리하여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내장된 8,0mAh 보조 배터리로 오랜 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행거형 타입으로 텐트나 타프팬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탈부착 가능한 삼각대와 헤드 조절도 자유롭습니다. 또한 보조 배터리로서 급할 때는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합니다. 작년에 인기를 끌었던 모델이지만 알리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현재 Q10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강력히 추천하는 캠핑용 선풍기입니다. 열 번째 상품은 모바일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요일 쿠폰을 적용하면 좀 더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한 JR 신제품인 220% 모델입니다. 21과 212의 장점을 하나로 합친 신제품인데 현재 알리에서 한글판 제품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금액이 꽤 많이 올랐지만 실구매자들의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토무빙과 걸레 세척 모두 갖추고 있으며 걸레 세척 후건조도 가능합니다. 배터리 잔량은 5% 단위로 표시되며 수통과 정수통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음성 안내 지원과 만듦새도 한층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걸레질을 할 때는 더 넓어진 면적을 커버할 수 있으며 전작에 비해 소음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이 많은 모델로 기능도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서 111과 22 각각 나뉘어져 있던 기능을 통합한 올인원 모델입니다. 11번째 상품은 OBD픽 11.3K 프로 제품입니다. 앞서 자주 소개해드린 10.26인치 모델의 후속작으로 새롭게 출시한 모델입니다. 11.3인치 모델로 전작보다 1인치 더 커진 화면을 보여주며 전방 4K 블랙박스를 지원하고 새로운 신규 UI를 적용했습니다.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미라캐스트를 지원합니다. BT 오디오를 동일하게 지원해 차량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고급스러운 메인 UI가 눈에 들어옵니다. 11.3인치로 대시보드용 제품 중 가장 큰 사이즈 제품으로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신제품으로 10.26인치 가격에 11.3인치를 만나보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들은 가격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판매 후기 좋고 인기 많은 제품을 소개드렸습니다. 알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주 좋은 정보를 소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